자, 일곱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Radicals of Mixed Index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게 뭔지 간단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덱스가 8이죠. 8이고 그리고 Radicant가 Exponent가 X는 6, Y는 2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것을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그냥 Exponent 형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리고 레디컬 폼을 익스포넌트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해서 5분의 1로 되어 있는데 5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입니다. 지금 오타가 있죠. 그리고 다시 디스트리뷰션 하면 8분의 6과 8분의 2가 되고 이것을 리덕션 하게 되면 4분의 3과 4분의 1이 되죠. 따라서 인덱스를 4로 빼내고 X는 익스포넌트가 3, Y는 그대로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긴 거죠. 그 요령이 뭐냐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24고 인덱스가 24고 익스포넌트가 6, 9, 15잖아요. 그래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GCF를 찾는 거죠.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나눠주는 겁니다. 3이죠. 3으로 나누면 3, 8, 2, 3, 5 바로 나오죠. 그게 이제 이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은 이 과정, 위에서 봤던 과정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요령을 생긴 거죠. 요령을 좀 부리는 방식이죠. 안에 그러니까 변수뿐만 아니라 어떤 정수가 있는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8은 2의 3승이잖아요. 그리고 9는 그러니까 인덱스는 9, 그리고 익스포넌트는 3, 6, 3이니까 최대 공약수는 3이죠. 그래서 3으로 나눠주면 3 그대로 2는 그대로 2고 M은 스퀘어, N은 1성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다른 경우, 인덱스가 다른 두 개의 레디컬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됩니다.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일단 기본적인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지식으로 하게 되면 이걸 일단 익스포넌트 폼으로 다 바꿔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레셔널 익스포넌츠가 되는 거죠. 레셔널 익스포넌츠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덱스가 분모가 되죠. 그런 다음에 3분의 1과 4분의 1을 그대로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식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3과 4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바꿔줍니다. 최소 공배수가 10이죠. 12이니까 12분의 4, 8, 6, 13 됐죠? 그러면 이제 12가 인덱스가 되고 나머지는 몽땅 다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같은 거 듣기는 수로 합쳐주면 됩니다. 그게 이제 리덕션이죠. A의 A to the 4를 A to the 6와 서로 합해주면은 A to the 10이 되겠죠. 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와 6인데 방금 봤던 이 과정을 이제 또 요령을 깨우친 거예요. 그 요령이 뭐냐니까 최소 공배수를 미리 찾는 겁니다. 인덱스의 최소 공배수를 찾는 거죠.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10이니까 12를 인덱스로 해서 안에 있는 변수들의 익스포넌트를 다 바꿔줍니다. 그죠? 이거는 4가 12로 바뀌었으니까 3배로 긍정되었죠. 따라서 a to the square가 a square가 a의 6승으로 바뀌게 되고 b는 3에 3을 곱해서 b의 9승으로 바뀌게 되고 마찬가지 이 녀석도 이렇게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것들끼리 묶어주면 a의 6승과 a의 4승이 합쳐져서 a의 10승이 되고 b의 9승과 b의 2승이 합쳐져서 b의 11승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위에 있는 이 과정을 좀 더 단순하게 요령을 깨우쳐서 간편하게 처리한 방식입니다. 다음 예를 볼까요? 다음 예는 3과 5죠. 3과 5의 어떤 GCF는 15 되니까 나머지 안에 있는 X와 Y 그리고 뒤에 있는 X와 Y 역시도 몽땅 다 익스포넌트를 업 시켜줘야 됩니다. 5는 3배로 뛰었으니까 X의 3승 역시 3배로 뛰어야 되겠죠? X의 9승이 되었습니다. 그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그런 다음에 안에 있는 것을 합쳐주고 그런 다음에 보니까
X의 19승은 X 인덱스 15보다 크잖아요. 따라서 X가 하나 튀어나오고 남아있는 것은 X의 4승이 남게 되죠. 19 빼기 15 하면 4가 남잖아요. Y의 17승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죠? 다음 열어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3이고 4고 하니까 이것을 일단 최소 공배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보니까 안에는 숫자가 있죠. 4가 있고 8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만들어줘야 돼요. 4는 2의 2성, 8은 2의 3성으로 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까 했던 거 똑같이 3과 4의 어떤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12죠. 안에 있는 것들을 싹 다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같은 것끼리 뭉쳐주고 그리고 이 인덱스를 초과하는 익스포넌트가 있으면 그때 그 값들은 밖으로 빼내겠죠. 그죠? 그래서 2는 하나 빠져나오고 그리고 2는 17 빠기 마이너스 12에서 2의 5승이 남죠. 나머지들도 똑같이 구성이 됩니다. 다른 예를 볼까? 이번에는 이게 안에 보니까 뭐가 좀 뭐 복잡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많이 들어있는데 일단 정리를 좀 해야겠죠. 이것을 풀어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풀지 말고 일단 냅둬볼까요? 냅두고 있네. 그러니까 3과 9만 손을 댔습니다. 3과 9에서 3의 스퀘어로 됐고 다음에 3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는 뭐가 있나요? 1이 아니라 2가 있죠. 그리고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으로 해서 안에 있는 것을 몽땅 바꿔줍니다. 바꿔준 다음에 같은 놈들끼리 비슷한 놈들끼리 뭉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금 바이노미얼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인데 바이노미얼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덱스를 초과하는 익스포넌트가 있는 안에 내용물들을 빼내야겠죠. 빼내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엔 분수 형태로 되어 있죠. 분수 형태도 똑같습니다. 먼저 통일을 시켜줘야 되겠죠. 6과 8의 최소 공배수 24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안에 있는 각 변수들의 익스포넌트를 다 바꿔줍니다.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겠죠. 위에 분자의 경우는 6이 24로 바뀌면서 4배로 뿡충 튀었으니까 그죠? X의 4성은 4배, X의 16성 그죠? 그리고 Y도 그렇게 되고 다 같이 빼냈습니다. 다 빼냈으면 이제는 이제 분수 형태는 우리가 많이 했었죠? 빼줘야 되겠죠? 빼주면은 이렇게 되고 이게 마이너스가 됐네요?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밑으로 내려보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뭔가요? 디노미네이터는 레디칼 폼이면 안 되죠? 그죠? 따라서 이것을 레디칼 하지 않는 일반적인 폼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X의 19승을 곱해줘야 되겠죠. X의 5승과 X의 19승을 곱해주면은 X의 24승이 되어서 24, 24. 그리고 인덱스 24와 익스포넌트 24가 떨어져 나가고 X만 남게 되죠. 물론 분자도 같이 곱해줘야 되겠죠. 분자 곱해진 것은 X의 19승이 여기에 붙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서 붙었죠. 자, 이렇게 해서 믹스드 인덱스에 관한 레디칼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연습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연습 문제들 빠짐없이 다 풀어서 익숙해질 때까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